간편하고 맛있는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싶을 때는 올리브 더 루비 트리백을 추천해드립니다. 달달함과 상큼함이 어우러져 있고 끝맛까지 단단한 이 커피를 가지고 산뜻한 아침을 맞이보는 것은 어떨까요? 네, 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간편성이 장점인 드립백을 가지고 한 잔의 커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 드립백 안에 들어있는 비는 약 19g으로 되어 있는데요. 여기 보면은 상단에 절취선이 있습니다. 그림과 같이 이렇게 쭉 잡아서 떼주고 그러면 옆쪽에 있는 날개를 이렇게 학처럼 딱 벌리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내가 선택한 컵에 이렇게 거치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.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이렇게 전기 포트입니다. 자, 이걸 가지고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체 이 파우더를 충분히 적셔 준다 이런 느낌으로 가볍게 한번 이렇게 적셔 주시고, 그리고 물이 어느 정도 빠졌다 싶으면 그 다음부터는 거침없이 이렇게 물을 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. 가득만 채우면 됩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는 특별히 뭐 어떤 물을 예쁘게 부어야 된다든지 특별한 도구를 가지고 드립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방법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. 행여나 이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맛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오산입니다. 네, 세 차례 정도 이렇게 가볍게 물을 제가 부었습니다. 한 잔의 커피가 남았는데 한 150cc 정도의 추출이 된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아이스 드립법에 대해서 좀 시연을 하겠는데요. 컵을 좀 아이싱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파우더에 충분히 적셔줄 수 있을 정도만큼 먼저 이렇게 붓습니다. 그리고 약 처음에 이 불리는 시간은 한 20초에서 30초 정도 윗선까지 가득 이렇게 부어주는 것이 팁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맛있는 아이스커피를 한 잔 만드는데 소요 시간은 뭐 1분 30초가 채 안 걸리는 것 같습니다.